네, 저는 개인 사업자로 배관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일하는 연수가 늘어나면서 기술과 경력이 쌓이는 건 사실이지만 자격증 없이 내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한 지인의 소개로 전기기사 취득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6월 초에 배우락 강의로 필기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7월에 실기시험을 보고 합격하기까지 공부한 시간이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졸업 후에 전기 관련 직종에서 일해본 경험 없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전기 관련 기초 과목들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는 데는 공부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면서 그 지인이 자기 일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을 보고 저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비전공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수학이나 전기 기초적인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 배우락 강의에서 제공하는 기초수학 그리고 기초전기 과목을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실기시험에 출제된 시퀀스 회로 문제였는데요. 진리표를 보고 눌리식을 구하는 문제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는 제가 워낙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진리표 분석하는 문제는 황민우 강사님이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 설명해 주신 풀이 방법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정도 예, 그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던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락 강의에서 본 문제풀이 설명이 워낙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서 실기시험에서 문제를 무난히 풀수 있었습니다. 명쾌하고 또 기억하기 쉬운 강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조함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개념이나 문제들을 잘 이해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득점을 목표로 해서 깊이 공부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배우락 강의 중간중간에도 강사분들이 여러 번 그런 점을 언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관연도 문제풀이 하면서 1회 독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풀이 해볼 때는 그런 초조함과 싸우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지나고 나서 보면 20년치 내용을 대충 보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10년치 내용을 꼼꼼히 잘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문제를 풀이해보는 관연도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노트에 기록을 최대한 많이 했는데요. 문제의 주된 내용을 적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제가 풀어볼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풀어봅니다. 생소한 것이든 잘 모르는 것이든 한번 직접 풀어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나 교재 해설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한 저의 이해도를 계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보시면 검정색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필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적으로 새롭게 알게 된것 또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든 것은 파란색으로 또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하거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풀어놓은 것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이렇게 첨삭해서 필기하는 식으로 공부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또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 못한 부분들을 파악해 나가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기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최대 장점은 필요한 부분을 얼마든지 반복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물리적으로 학원에 오고 가는 시간이 들지 않죠. 언제 어디서나 기기만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저에게 아주 좋은 도구였습니다. 작년에 정기안정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특히 정기안정관리자의 경우는 그 경력을 자격취득, 기사시험 자격취득 이후의 기간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기업종에서 같은 일을 했어도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만 생각해봐도 정기기사 자격증은 빨리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